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운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1월 달에 타임즈 기사 가운데 뉴스인데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자인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 이름은 앙골라의 그 독재자, 38년 동안 앙골라 독재자의 딸이었죠. 현재 한 46세? 예, 이 정도 나이 되는 여잔데, 국부, 이게 앙골라의 그 석유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채굴권을 가지고 국가의 부를 몰래 이제 축적했다는 얘긴데요. 현재 그 재판을 받고 있죠. 22개의 그 많은 증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22개, 22억 달러의 그런 부정부패 스캔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소리티. 자, 오소리티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원래 오더가 작가란 뜻이죠. 작가의 권위란 뜻이죠. 그래서 원래는 권위란 뜻인데, authorities 이렇게 s가 붙었죠. 그러면 우리가 추상명사죠. 추상명사는 uncountable이 되겠죠. 유시라고 하죠. 유시. 셀 수가 없어요. uncountable. 그러니까 s나 관사어 이런 걸 붙일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authority가 복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타임즈에서 우리가 읽을 때 조심할 점은 authority란 말이 권위란 뜻도 있지만 또 사전을 보시면 두 번째 뜻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복수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보통 명사가 된 거죠. 추상 명사를 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뜻이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뜻이 구체적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authority가 권위지만 구체적으로 하면 권위가 있는 당국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 또는 당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번역을 당국 또는 국가의 어떤 당국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당국은 앙골라의 국가는 인베스티게이팅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벨 산토스를. 이 여자는 가장 아프리카에서 그 부자인 여자인데요. 자산만 검색해 보니까 한 3조? 3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전 앙골라 대통령의 독재자의 그 딸이기도 하죠. 미디어, 미디어라는 것은 언론이 되겠죠. 언론이 아울렛, 방출했다는 거죠. 아울렛. 우리가 이제 옷 사는 거 아울렛이라고 하는데 동사로 쓰였죠. 방출했다. 자, 1월 19일 날. Published. 자, Published란 말은 이제 미디어 아울렛이 동사가 아니네요. 미디어 아울렛이라는 이곳이 동사가 Published네요. 70만 건의 서류를 발표한 거죠. Published. 그러면 미디어 아울렛이란 말은 이제 미디어의 밖으로 나온 거니까 미디어라는 어떤 그런 매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매체 정도의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퍼포팅 투. 자, 그러면 명사 플러스 ing니까 분사가 되겠죠? 분사 구문이죠? 그럼 이 다큐먼트는 퍼포 투 하면 뭐뭇을 주장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퍼포팅 투. 주장했다. 이 서류는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show that. 보여준다. 그녀가 misused. miss가 반대 의미니까. 잘못 사용한 거죠. State resources, 자원이죠. 국부가 되겠습니다. 국부. 국가의 resources, 자원들. 국부죠. 국부를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To get rich, 부자가 되기 위해서. She has denied the claim. 그녀는 deny,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claim, 주장들을 또는 이런 혐오들을 다 부인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런 여자가 되겠네요. 이 여자네요. 나이는 46세인데요. 이사벨 도스 산토스, 아프리카의 리치스트 우먼인데요. 여기 보면 립 오프란 말 썼죠? 립 오프. 우리가 뭐 사기당하다, 강탈당하다 이런 말이죠. 앙골라를 립 오프했다, 즉 강탈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리크란 말 썼죠? 리크. 우리가 누수하다, 누출시키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누출시키다, 리크. 그래서 리크드 다큐먼트가 누출된 그 서류가 리빌 보여줍니다. 이 아프리카의 리치스트 우먼이 메이크 허 포춘, 메이크 원스 포춘 하면 부자가 되다. 즉 부를 쌓다 이런 말이죠. through exploiting. 자, exploit란 말 썼어요. exploit. 우리가 exploit란 말은 착취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착취하다. 이용하다라는 뜻인데 좀 착취의 느낌이 exploit입니다. 그녀의 자신의 나라와 나라를 어떻게 exploit 착취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corruption, 이런 부정부패, 이런 이야기가 기사가 쓰여 있네요. 그래서 이제 산토스의 그 여자가
앙골라의 가장 부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자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